안녕하세요. 박근아입니다. 네, 함께하겠습니다. 유재선입니다. 네, 저희 친정엄마가요. 시집간 저한테 전화로 매일매일 하시는 잔소리가 하나 있어요. 네 밥은 먹고 다니나? 밥이 진짜 모약이 돼. 이 역시 소리를 엄마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. 맞습니다. 저한테 매일매일 해주시는데 진짜 밥을 먹는 게 너무나 어려워졌어요. 아니 요즘에는 하다못해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정말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진짜 준비해봤어요.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쉽고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마더한테의 즉석형 비빔밥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아니, 엄마의 정성을 15분 만에 만날 수 있다면 믿어주세요. 오늘 정말 좋은 가격과 구성이니까 다 가져가셔서 다 맛봐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네,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? 저희가 네 가지 맛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요거예요. 새우볶음밥. 네. 저희 엄마가 등산 갈 때 남들은 김밥 먹는데 나는 이거 뜨끈하게 정상에서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. 좋다.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이들한테 진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. 수영장 가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핫바가 아니라 정말 뜨끈하게 엄마가 해준 것 같은 야채 볶음밥까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맞아요. 저희 어머니는 이 제육 비빔밥. 이거 진짜 외국 나갔을 때 고추장 막 그리울 때 이거만 한 게 없다면서 네. 이걸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. 진짜 맞습니다. 고추장의 진한 맛, 한국의 맛 필요할 때 외국 나갔을 때 진짜 얘는 필수품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저는 진짜 얘는 물건이에요, 물건. 잡채밥. 와, 이 잡채밥이요. 왜 어디 뭐 스키장 가거나 수영장 맞아. 갔을 때 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요. 맞습니다. 그때 진짜 먹어보면 별미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네, 맞아요. 날이 정말 추워지면은요. 생각한 게 바로 뜨끈한 거.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뜨끈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좋으실 거고요. 네. 우리가 먹거리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주부의 마음으로 좀 따져보셔야 돼요. 그럼요.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잘 만드는지 마더한스는요. 즉석형 밥, 즉석형 간식 잘 만들기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부의 입장으로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따져보실수록 이 브랜드다 생각이 드실 거고요. 맞아요.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에도요 정말 좋은 야채와 쌀로 채워드렸기 때문에 엄마가 만든 것처럼 진짜 맛있게 밥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에는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. 맞아요.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? 네. 저는 근데 그 비법이 동결 건조 특허받은 기술이에요. 정말 네. 그 꽃이 바짝 말라있다가 물 하나 싹 부었을 때 싹 피어나는 것처럼 아니 맞아. 물만 부어주면요 이 안에 있던 것들이 세포 살아나면서 정말 식감이면 식감, 맛이면 맛, 영양까지. 네. 아니 제가 한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. 맞아요.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찰지고 맛있다. 맞아요. 그렇게 먹고 싶다면 지금 선택하시면 좋을 것 네. 같아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냥 파우치 형태예요. 제가 아까 등산, 여행, 날씨 얘기했잖아요. 그런 때 그냥 이거 쏙쏙쏙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. 남편 해외 출장 갈 때 넣어서 주시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냥 제가 어떻게 먹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특별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요.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위를 이용해서 보여드리지만 네. 솔직히 그릇이 필요가 없어요. 안쪽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. 아, 진짜 이렇게. 너무 쉬워서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있습니다. 동결 건조된 스프 하나랑 후레이크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네. 이걸 이용해서 드시면 되고요. 안쪽에도요. 국내산 쌀 그리고 100% 국내 야채까지 넣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먹거리를 생각해서 챙겨주고 싶으시다면 내 새끼를 위해서 챙겨주고 싶으시다면 요거 마더한스를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요 안쪽에도 이렇게 스프를 한번 잘라가지고 넣어보겠습니다. 너무 쉬워요. 너무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붓고 네.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시면은요 안쪽에 물 붓는 선이 있어요. 그때 안쪽에 이렇게 보이시죠? 뜨거운 물만 한번 부어주시면 여기 안 선까지만 이렇게 부어주시면 네. 친절하게 끝. 물 붓는 선이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부어주시고 자자자자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완성이 돼요. 요 지퍼팩만 닫아주시면 끝. 끝이에요. 그냥 이렇게 하고요. 딱 15분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맛있는 잡채밥 내가 어디 가서 사 먹어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돈 다 주고 먹어야 되는 번거로웠던 잡채밥을 이젠 집에서 드실 그럼요.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요. 15분
미리 좀 만들어봤습니다. 네. 어떻게 생겼는지 안은 어떻게 생겼어? 정말 궁금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짠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요. 완성. 안쪽에 너무 뜨끈뜨끈하다. 이 잡채 향. 진짜 맛있게 이렇게 하셔서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안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덜어볼게요. 향이 여기까지 나요. 네. 이 잡채 향. 양도요. 일반 성인 남자가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한 1.5인분. 맞아요. 여자들은 한 2명 정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풍부하니까 저희가 지금 반도 안 들었어요. 제가 한번 맛을 이렇게 볼게요. 여기 김도 약간 설인 거 보이세요? 남들은 밖에서 차가운 거 먹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나는 이거 밥 먹는 거다. 이렇게 잡채 녹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.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제 친구들은요. 이거 스키장에서 가서 한번 먹어보고 오더니 이거만 한 게 없다고 진짜 저한테 야 그거 꼭 가져와. 너 그거 필수품이야. 항상 그래요 이제. 너무 맛있죠? 안쪽에요. 식감이 다르고요. 안쪽에 이 녹두면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쫄깃쫄깃하게 씹히면서 밥에 요거 들리세요? 소리 봐. 요게 차해지고 맛있는 밥이 이렇게 안쪽에서 씹히니까 그냥 밥솥에서 막 꺼내가지고 담은 것 같은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좋다. 아, 맛있겠다. 요것도 진짜 저희 신랑이 너무 좋아해서 아 지선 씨한테 제가 한 번만 양보했어요. 저는요 이거 진짜 이거 맨날 싸웠어요 사실. 근데 제가 싹 이렇게 보시면 깊이도 지금 낮아진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바로 해도 손에 뭐 묻는 거 없이 자 이 향이 그 제육향 있잖아요. 아우 맛있겠다. 아유, 시어머니 맞아. 저희 시어머니가요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입맛이 진짜 까다롭거든요. 그런 때 요거 뭐 참치 김치 햇반 필요 없어. 요거 하나면 끝. 끝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이 맛이에요. 이게 돼지고기를 갈아 넣어가지고요. 입안에 그 깊은 돼지고기 향 있죠. 그게 싹 돌면서 이 깔끔한 고추장 맛. 와 진짜. 진짜 맛있죠. 먹고 있는데 침샘 폭발이야. 진짜 너무 맛있어. 나도 먹고 싶다. 안 돼요. 나 오늘 나도 거예요. 먹고 싶다. 아 이렇게 아, 맛있는 거 저희가요 집에서도 활용하시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. 남들은 매일 시켜 먹는다 뭐 한다 이런 거 말고 저희는 진짜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한번 먹어보자고요.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. 요거 제육이에요. 너무 맛있겠죠? 김가루 뿌리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요. 그럼요. 보이네요. 옆집 아줌마 놀러왔다? 나 맨날 짜장면만 시켜줘? 아니에요.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요. 우리 아이들 밖에서 요렇게 하고 막 돌아오면은 간식으로 그냥 손으로 주물주물주물 해가지고 주먹밥으로 만들어줘도 너무 좋다. 맛있을 거고 옆에는요. 저희가 신랑이요. 밤에 늦게 야근하고 돌아왔을 때 계란 후라이 하나면 딱 얹어주면은 맛, 영양, 모든 걸 다 잡은 마더한스의 진짜 즉석형 비빔밥을 맛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. 맞아요. 저희가 정말 맛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드셔보시면서도 만족하실 거예요. 네, 15분 만의 기적입니다. 엄마의 정성을 그대로 담았고요. 정말 맛있어요. 오늘 정말 다 가져가셔서 드셔보세요. 정말 후회 안 하시고요. 이거다 싶으실 거예요. 진짜로. 네, 맞아요. 맛있어요. 간편하죠. 쉽죠. 어렵지가 않죠. 거기에다 맛과 영양까지 다 잡았어요. 진짜 매일매일 밥은 드시고 다니세요?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아침에 햄버거, 저녁에 뭐 피자, 뭐 라면 이게 끝이더라고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럼요. 한국인은 제대로 된 곡기 하나는 들어가야지 배가 든든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요 맛있는 밥 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마더한스의 즉석형 비빔밥 준비해봤으니까요.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